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전작권 전환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역시 김희상 장군님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전작권 전환이 가져올 문제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서둘러 해치울 기세입니다. 2회에 걸친 장군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좀 남아있어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작권 전환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에 추진되어 온 진보 보수 정부 공통의 어젠다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는 물론 추진을 좀 늦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진보 정부는 추진을 가속화하는 정책 추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요. 예. 실체적 진실하고는 많이 다른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활용한 잘못은 있죠. 그러나 당선된 후에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미 간의 평시작두권 전환이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우리 국방부는 그 처음에 그 이야기 듣자 뭐 펄쩍 뛰고 반대를 했고요. 작동권이 미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5.18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이 미국에 향해서 막 쏟아지니까 아 그렇군요. 미국이 예. 아주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예. 미국이 더 이상 한국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겠다. 막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노태우 정부에서 전시작동권 환수도 논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평시작동권 전환까지도 펄쩍 뛰고 반대했는데 무슨 전시작동권까지 논의를 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때 보니까 이게 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전환하자고 서둘던 미국 측도 현지 사령관이었던 리스카시 사령관 입장에서 보니까 막상 최종 단계에 들어가니까 좀 아쉬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시작동권 전환은 뭐 이런저런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1992년 중반 리스카시 사령관하고 그레거 대사 그리고 정부 참사 같이 왔던데 그 외교안보 수석실 김종인 외교안보 수석하고 저하고 다섯이 앉아가지고 그 큰 그림을 확정하고 그해 10월 한미 SCM에서 합의했습니다. 결국 그 국방부는 좀 약간 좀 찜찜해야 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받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주도한 셈인데 이거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시작동권이니까. 예. 아무리 동맹이라도 안보 목표가 100% 한미 양국 간에 안보 목표가 100% 일치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컨대 당장 우리 안보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미국도 반드시 갔다는 보장은 없지요. 6.25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평시작동권이라도 있어야 우리 군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설계하고 장비하고 교육해서 우리 국방태세를 대한민국의 전략 환경과 우리 안보 목표에 맞게 준비할 수 있을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우리는 그때 8.18 사업을 추진 중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거 뭐 흔히 그냥 군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 말 세계 공산 독재 체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독일이 그 기회를 잡아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한 번 더 자유 통일을 기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위 그 북방 정책하고 대북 개방 정책, 남북 고위급 회담이지만 그 우리가 그걸 추진한 그 이 정책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개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대북 개방 정책으로 저는 다 표현하는데 그거하고 함께 병행해서 추진된 야심적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하자면은 북방 정책으로 그 모스크바하고 북경을 평양에서 좀 떼놓고 모든 독재 체제는 정보 통제 체제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고위급 회담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개방하는 대북한 개방 정책 추진하면서 그와 동시에 물론
군사적, 평화적 어떤 통일이건 간에 아니 사실은 평화적 통일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군사적 위험과 효율적 뒷받침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8.18 사업으로 우리 국방태세를 통일시대의 소요에 맞게 재정비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6.25 때 저는 혹시 뭐 속을 걸 생각했죠. 미국이 자유통일에 소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네. 우리 군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국방 역량화 태세 그리고 특히 독자적 운용 시스템은 갖추자 하는 게 8.18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18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평시 작전권 환수는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이제는 작전권을 미국인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일 뿐입니다. 평화시에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작전권 우리가 다 생산합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어도 우리 안보 목표에 맞는 한국권을 건설하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고 뭐 이런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한국의 전시작전권까지 단독 행사하게 되면은 1978년의 합의에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자동 해체돼서 지난 참 수십 년 한국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온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와해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것은 과거 어느 전부터 감히 거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이 2003년 7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른바 그 청와대 국방토론회라고 알려진 회의에서였습니다. 참 그게 좀 한바탕 참 격렬한 논쟁 끝에 중단되고 말았지만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이야기하면 이해가 빨라요. 네. 딱 들어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물러서는 형태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거는 사실상 주한미군들은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 말에 대통령이 그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해했다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막 언론에 막 책상을 쳤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뭐 대체 일치인 건 아니고 도대체 뭐 이래 그래가지고 약간 좀 격렬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봐도 야 이거 대통령한테 참모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쳤다 싶어 사표도 냈을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초 제가 또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저 이라크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청와대를 떠났죠. 그러고 난 뒤에 대략 한 1년 반 후 그때는 돼서 다시 이제 거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2006년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때 은근히 미국 쪽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고 전작권 전환 꼭 가져가겠다면 당장 가져가. 뭘 2012년까지 기다리냐. 그런 질문 많았어요. 제대로.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그런 상황을 보면서 2003년에 그렇게 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크게 당황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보수 정부에서 재검토할 여유도 없었을 테니까 지금쯤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생각하면 새삼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쨌건 2006년 전작권 전환 합의는 당연히 한미 양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뭐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중에서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이 말이 처음에 거론될 때부터 이어서 뭐 자주국방을 핑계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럼스펠드가 대통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주국방이라는 건 사실 럼스펠드가 이야기하는 건 독자국방입니다. 지금 저 독자국방 제대로 하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에도 잘 없었고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미국이 세계 각국하고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씩 웃으면서 그게 좀 묘한 웃음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런스펠드 장관이 그때 계속 비아냥 은근히 비아냥되는 거지. 이때 전작권 전환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내서
우리가 좀 필요한데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야. 아주 변형됐습니다. 자주국방은 사실은 우리가 자주국방에 대해서 참 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자주국방의 본뜻은 국방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자주성이지 국방을 내 혼자 힘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 독자 국방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연합사 투스타 이상에 다들 불러다가 필경제에서 가끔 저녁 내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났을 때 따로 이제 연합사랑은 별도로 이제 내 불러갖고 전작권 전환인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너 왜 그걸 미국이 저 승인한다고 왜 그걸 인정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 한국 정부 달라는데 그럼 어떻게 안 주냐 이러고 아니 그리고 너도 군이고 나도 군인이고 이거 전환됐을 때 앞으로 추가 감축되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뻔히 다 아는 건데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를 안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 가만히 했더니 아 그걸 아는 한국 정부는 그러면은 에? 주한미군 감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상군을 40%씩이나 감축하느냐 그러면 뭐 책담다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석에서의 말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이 스카이너드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세계에 미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주한미군 철수는 당연한 다음 순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외 많은 미국 쪽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미국이 작전권을 가져가라 하는 것은 결국 미군이 한반도에서 발 빼겠다 하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 너도 나도 철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게 심지어 당시 그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장은 조금 격했던 것 같아요. 설사 미국 정부가 감축 또는 철수를 일시 자제하려고 해도 미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죠. 당장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성우회 제한군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비역 군 고위 지도층들이 적극 요새 대수장보다도 뭐 훨씬 더 적극적인 그때가 그 천만 서명 운동 아 그럼요 그 당시 그때 우리 그 육사 총동 정회장 예. 그 저 이정린 장군이 아, 그 저 그 예. 서명 운동 회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바로 전직 고위 외교관들이 그 다음에 따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언론 저 언론인들 학계 지도자 끝내는 거의 범국민적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는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가보면은 온 거리가 뭐 전작권 전환 반대 시위로 가득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전작권 전환 반대 서명운동 네. 거기에 그 참여했던 국민이 1,037만에 달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새벽마다 전화성으로 들려오던 올로 선배님들이 야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그 한숨 섞인 우려 섞인 그런 거의 참 너도 나보고 호통스러워서 귀 아주 쟁쟁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됐거든요. 아 근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버려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겨우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 3년 연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대략 이야기를 들어서 짐작은 돼요. 참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보수 정부로서.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많이 닮았죠. 우리도 그때 뭐 꼭 전작권 전환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없었던 걸 하기가 곤란하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해라 하고 우리가 그때 강조하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그때 10월 달에 46차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못 받는 대신에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꾸 아까 전작권 전환 조건 그 이제 예. 얘기했었는데 바꿨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거 뭐 사실상 무기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하는 3대 조건 그러니까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했느냐 그리고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대체로 그럴 수밖에 없다. 타당하다. 이렇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안정을 찾았던 건데, 아, 그걸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무작정 조기 전환으로 지금 질주하고 있지 않은 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 그러니, 이게 역대 보수 정부 조치, 아까 이명박 정부 같이 예. 그런 조치에도 좀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결국 노무현 정부, 특히 막 전적으로 현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러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특히 북한한테는 이거 뭐 나를 통째로 넘겨주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기 어려운 9.19 군사합의까지 하고 국군 전력을 대놓고 감축하고 국방태세까지 우리가 저 전방에 있던 거기 저 탱크 저기 저지선까지 이렇게 흔드는 훼손하는 이런 짓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미동맹까지 흔드는 그 저희를 모르겠습니다. 겁나요. 두 번째 질문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 이전 됐는데 그거 역시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 이전부터 쭉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뭐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조금 너무 가혹한 평가가 아니신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사실 뭐 이 문제가 저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용산 사업에서 시작됐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선거용으로 잠시 때 이제 그런 되긴 했지만 미국이 의전지로 그 의전지를 평택을 선호하면서 그 전략적 타당성도 미흡한 데다가 예상되는 비용이 또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곧 사실상 유야무야 했습니다. 슬금슬금 넘어가다가 YS 정부가 들어서면서 93년 6월인가에 미국 측에 사업을 보류하자 이렇게 통보가 일단은 되었습니다. 그걸 10년도 더 넘은 2004년 7월 달에 전작권 환수를 꿈꾸던 노무현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협정, 그런 걸 되살려 낸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는 우물쭈물 지나갔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그 46차 SM에서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연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연합사도 용산에 계속 그냥 자주하자, 이렇게 되돌렸단 말이에요. 완전 되돌렸다고. 아,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 거거든요. 2017년에 뭐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계획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연합사를 국방부로 옮기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6월에는 아예 그냥 작년 6월에는 거의 모든 미군 사령부들을 몽땅 평택으로 쫓아냈거든요. 결국 그 보수 정부에도 책임이 뭐 있다. 이렇게 뭐 주장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있지만 이것도 노무현 정부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가 매듭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온 핵심적 시설들, 특히 오늘 북한 핵 위협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서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 셈인데 아 그걸 서둘러 쫓아낸 거예요. 현 정부도 이게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도대체 그 왜 그랬는지 그 저희가 궁금하고 사실은 이게 좀 겁납니다. 두려워요. 어쨌건 저는 그때 뭐 연합사를 비롯한 주한미군 사령부들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막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야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은 평택항 오상 공군기지를 이렇게 끼고 있는 평택 지역이 진출입도 자유롭고 육해 공군이 함께하는 저 거대한 해외 기지 하나 확보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죠. 잘 돼 봐야 천문학적 우리 예산으로 그때 벌써 이게 뭐 5조 6조도 이야기가 나오고 9조 뭐 10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예산을 이게 미국 군사기지 하나 지어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은 그냥 10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 낭비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고 봤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미래 안보에 더 큰 재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늘 전작권 전환 상황을 보면 이건 뭐 완전히 그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거죠. 생각해 봅시다. 안 그래도 미국이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참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당시에도 걸핏하면 주한미군 병력을 빼내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전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막 안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예. 그런 미국에서 뭐 방위 공약을 하나 더 주고 또 물자로 버티고 이래가지고 또 조금 빼내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뭐 이른바 그 전략적 유용성도 확보를 해줬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조금씩 빼내가다 보면 아, 언젠간 이곳이 유령기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전자권 전환까지 되고 나면. 그럼 미국이 한국방에 대한 책임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미국이 한국방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럼 더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도 제가 그때 이게 저 참 대 반미 시위 참 나도 시위되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가 먼저 미군으로 하여금 스스로 날게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우려를 이게 특히 용산에 있으면 그래도 덜하지만 이 평택으로 옮겨버리면은 여는 한국권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 뭐 자기들만 있겠다 그랬어요. 자기들 그럼 이게 만약 그런 그 저희 그 좌익들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미국의 배타적 식민지처럼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거의 졸지에 반미 시위의 성지로 변하게 될 것이고 뭐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자권 전환까지 전해드리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아, 한국은 뭐 책임도 지지 않는데 이런 뭐 반미 시위에 쉽게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앞당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그때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때 왜, 저, 2006년인가 그때 저, 한국 정부가 전자권 전환을 요구하고 용산기지 평택 이전 준비를 시작했을 때, 시민단체들이 그, 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얼마나 격렬 했습니까? 폭력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 저지에 동원됐던 군병력이 다치고 상하는 그런 참담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사태를 보면서 미국도 아주 혼란스러워했어요. 당시에 그 이태리 출신인데 이태리 출신 그 미국 정보 그 관계자가 이제 그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서울에서는 쫓아내고 평택에서는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럼 한국의 쏭나는 이게 주한미군 나가는 뜻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특히 반미 시위의 중심 세력이 되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받는다던데 아 이걸 그렇게 묻는데 제가 아이 그럴리야 있나? 그렇게 말했지만 그 친구 그 말은 아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막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참 극히 소규모의 찬반 시위뿐 우리 얼마나 시위나 충돌은 없고 일종의 소강상태죠. 지금은.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제가 그때 평택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해도 주한미군이 영원히 한반도에 주둔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만든 분석이인데 그럼 어차피 미군이 철수해도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택 그 지역은 아무리 봐도 한국군이 활용할 만한 지역이 아니에요. 전술적으로. 결국 주한미군이 나가고 나면 이 지역을 민간인들이 다시 쓰려고 하면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퍼부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미 국방장관이 2019년 전반기에 동맹연습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국가란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이제 프리덤 가디언 유형의 연합 연습 종료에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갈수록 태산이네요. 결국 우리가 지금 그동안 우려하고 해온 예. 네, 지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참 우려했던 그게 그냥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증명해 주는 그런 그 합의인데 전반기 동맹연습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연습이 되지 않고 대폭 실질적인 연습, 대폭 생략된 형식적 연습이었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그 중단된 RSO의 훈련 예, 같은 거요. 예. 그거 우리가 되살려내지 않으면은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에 대규모 미국의 증원 같은 증원군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하고 미국에 보내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아주 불가능해질 겁니다. 훈련 안 되는 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프리덤 가든 유형의 연합에서는 종료한다. 이거요. 말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한미연합 전쟁 연습 차원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미연합 훈련 중단은 한미연합 방위체제와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전쟁 연습 없이는 전쟁 수행 능력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참 이게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북한이 전면 도발해도 우리는 자칫 효율적 대응을 책을 참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거는 그냥 반역적인 거죠. 그런 반역적 합의가 안 되려고 하면은 우리 참 저 국방부 아주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꼭 요 말씀은 국민들께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잡정을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있죠. 그러시군요. 예. 저는 도대체요, 노재봉 총리의 표현대로 지금 세계 야만 공산 세력과의 블록 대결,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우리가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부르는 한미군사동맹, 특히 통합성, 신속성,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자유세계의 많은 안보 담당자들이 부러워하는 이 한미연합방위체제,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야만 공산주의와 함께 가겠다. 이런 고약한 저희가 없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이게 일본 쪽, 지금도 이제 방위청에서 가끔 오면은 인사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그동안에 쭉 만나보면 말이죠. 한미연합 수행도 참 부러워했어요. 예. 그리고 2000년도 제가 나토 사령부 그때 국방대학교 총장할 때 학생들 대학 나토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도 나토 사령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은근히 한미연합 체제가 참 괜찮은 시점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렇게 연합사 체제로 묶어서 한미동맹을 구조화하는 바람에 한미관계에서의 우리 입장도 한결 여유로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미국 보고 안 해도 연합사령 보고 야 가서 이렇게 하면 그렇네요. 열심히 했거든요. 또 그 저 가급적이면 한국 그 지도자들의 의지를 구현하려고 연합사령관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연합사 있었을 때 예,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 핵심 연결고리인 미국인 연합사령관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아마 우리가 매사 미국에 훨씬 더 양보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마 원만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요,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한미가 함께 자유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략적 큰 차원에서 보다 긴밀하게 그 좀 협력할 수 있도록 자유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재정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딴 생각 말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되돌릴 일입니다. 거기에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피터 자이언의 말대로 미국이 어차피 떠나는 상황이라 되돌릴 수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국방을 근본적으로 바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사생결단 핵미사일 개발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국방체제도 온 국민이 군인이 되는
이스라엘 이상으로 아 그래야 북한 핵, 북한군, 중국 또 주변 갖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그 외에는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시에 참 비극적 미래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니까요.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유시민하고 그 홍준표하고 그 예.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유시민이가 그래 북한을 지금처럼 그렇게 뭐 나쁘게 이렇게 보면은 대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북한을 실체 있는 그대로 봐야 되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체를 왜곡시키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위협 있는 실체를 그대로 봐야 됩니다. 전작권 전환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서 자기 미래 운명을 정말로 그렇게 만들 것인가? 말하자면 뭐 과거에 저 천년 살아왔던 것처럼 또 이렇게 뭐 그런 그 비참한 생활을 되돌아갈 것인가? 잘 반성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아주 긴 시간의 설명과 또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한국군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만으로도 국가 방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시고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김희상 장군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바람처럼 전작권 전환 문제가 앞으로 잘 해결이 돼서 한미동맹이 우리 자유통일까지 견인하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결국은 국민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위에 서야만 그게 제대로 추진될 수가 있으니까 국민이 깨닫고 국민이 알아야 그러니까 이 전작권 전환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이 제대로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그런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면서 이 세 번의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인은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이 우리 국민들의 합의 속에서 어떻게 나갈지는 이제 국민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